기적은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객관적인 증거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.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죠.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촉발시키는 것,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것, 그게 기적인 거죠.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. 그에겐 귀한 아들이 있었어요. 근데 그 귀한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. 이 아버지 기도가 시작된 거죠. 이 아버지가 기도를 시작합니다.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아이, 자식이 죽을 판인데 하늘이 노래지는데 그렇게 큰일을 만나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딨나 그렇게 생각됩니다만은 솔직히 집시다.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다 기도합니까? 더군다나 이 아버지,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아버지 어떤 아버지였냐면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였어요. 요즘 말로 말하면 정부 고위 관료였어요. 장관급이에요. 자수성가했어요. 나름 출세했어요. 흉깨나 쓰는 사람이에요. 그런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한다? 기적이죠. 그런데 왕의 신하, 헤롯의 신하가 이 예수에게 가가지고 주여라고 엎드리고 있네. 그 소문이 퍼져서 자기가 섬기는 이 왕 헤롯의 귀에 들어가면 우짤났고 큰일 날 소리 나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 아버지 뭐가 답답해가지고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주여라고 말합니까? 뭐가 아쉬워가지고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의 청년과도 같은 이 예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여라고 왜 합니까? 이유는 하나, 병든 아들 고칠라, 아들 고칠라고, 죽어가는 아들 때문에. 여러분,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아픔 내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가정의 경제적인 압박, 부부의 갈등이 시작됩니다. 거기다 더해져서 건강의 적신호가 옵니다. 거기다 뭐까지? 살기가 싫으십니다. 삶에 대한 회의까지 찾아옵니다. 이게 다 뭐예요? 또 다른 병든 내 아들인 거지. 우리 주님이 이 아픈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디로 끌어내시기를 원하실까요? 기도의 자리로.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될 때 그 가정 살아납니다.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될 때 그 자녀의 미래 열린다고 저는 믿습니다. 교회도 이 나라도 우리 가정도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될 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.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나 기도를 해봤나? 그런 풍월이라도 여기네. 예수님께서 이제 또 갈릴리 지역을 돌다가 도착하신 갈릴리 가나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.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. 뭔 얘기입니까?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나에서 행했던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. 근데 문제는 뭐냐, 어디서 얻어들은 그런 신앙으로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버틸 수는 없는 거예요. 그게 언제나 한계가 좀 있잖아요. 오늘 이 아버지도 예수님께 계속 뭐만 부탁하고 있는지 보세요. 47절을 보면 예수님께 내려가달라고, 내려와달라는, 아픈 내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좀 가달라는 거예요. 왜냐?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 기적을 들었으니까,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.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.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어떻게 네가 본 건, 네가 들은 건, 네가 경험하는 건 어떻게 거기에만 그렇게 매이느냐? 이제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신앙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하냐면 말씀을 믿고 가야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. 계속 내려와 달라고, 같이 가 달라고 그렇게 조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 말하냐, 이렇게 말해요.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.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. 네가 가라.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. 그냥 가라는 거예요. 나는 지금 갈릴리 가나에 있고 병든 네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지만 나는 여기서도 네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다. 아멘.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길 수가 있겠어요? 오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?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. 올가을에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
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